그럼 입장이 바뀌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만약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그 뭐가 있을까요? YBS 사주? 그거 좋네요. YBS 사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시면요, 제가 엎드려야죠. 무릎 꿇고 빌어야죠. YBS 사주신데. 예? 와, 김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셨구나. 강자한텐 약하고 약자한텐 강하고. 그럼 지금까지 저 무시했던 건 VJ라서 그랬던 거였네요. YBS 사주님, 저 입원으로 전화 한번 해보실래요? 제가 잘 아는 큰 병원에 그 망상병 권위자시거든요. 하긴 와서 보니까 망상병 환자들이 꽤 있더라고요. 한물간지도 모르고 자기가 계속 스타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대충 개겨도 월급이 계속 나올 거라고 믿는 사람도 있고. 처음 왔을 때랑 지금이랑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직원이라고 무조건 다 챙겨야 되는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는 쳐낼 필요가 있겠구나. 오늘 많이 배우고 갑니다. 충고 감사합니다, 선배님. 어차피선 안 돼. 복귀하는 거 좀 앞당겨야겠어. 글쎄, 한 달 후?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제 일이니까.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장미꽃 받고 안 받고는 그쪽 마음인데요. 말 없이 나가서 돌아오지도 않고 미안하단 말도 다른 사람 시키고. 예의가 아니잖아요, 이건. 유경 씨, 저도 당황스러워요. 희망 고문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알죠? 세주 씨한테 꼭 선 그어줬으면 좋겠어요. 만약 내가 잘 나가는 사람이거나 그 뭐가 있을까요? YBS 사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설마.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직원이라고 무조건 다 챙겨야 되는 건 아니구나. 어느 정도는 쳐낼 필요가 있겠구나. 난 돼. 우리 팀의 박세주. 걔 이력서 찾아서 내 메일로 좀 보내. 김신 씨! 전 친구 만나러 왔다가 버스 타러 가는 길인데 집이 이 근처인가 봐요. 이런 우연이. 너무 신기하네. 참, 미래는 잘 만났어요? 진짜 남이라가 부른 거 맞아요? 어머, 아니래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사실 저도 좀 이상하다 했거든요. 걔 겉으로는 순진해 보여도 백녀시에요. 핸드폰도 아마 일부러 안 가져왔을 거예요. 친척이라면서요? 근데 왜 그렇게 험담을 해요? 내가 걔를 제일 잘 아니까요. 걔 정말로 독해요. 지 남편도 아니다 싶으면 그냥 막 버릴 사람이에요. 남이래가 부른 거 아니죠?